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 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갓 태어난 우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과 또 반대로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는데 그것을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 살아남고 잘 자라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엄마의 젖을 찾아 먹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 받아먹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냥 썩어서 더 이상 싹을 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해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모든 악한 것들, 즉 악독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상처나 아픔을 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인 괴휼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뽑아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서 진실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겉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자세로 가득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외식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시기하는 마음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많은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을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특별한 능력과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기라는 독약을 마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방하는 말을 듣는 우리의 귀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역시 비방하는 말들을 전하는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모든 악한 행동들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선, 유혹에 대해선, 그리고 악한 옛 습관에 대해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이라는 최고형의 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벼우면 그냥 이렇게 훈방조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죄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작든 크든 모든 죄가 그냥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에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용서와 함께 그 죄에 상응하는 벌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결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결과, 다윗 왕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녀를 아내로 취한 이후의 결과, 또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게 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 뒤에 따르는 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모두 붙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나오듯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9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광의 자리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받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값진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시대 같으면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7절과 20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온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소에 있던 휘장들이 모두 열리게 되어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도덕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역시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낸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 애굽의 통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여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어둠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던 세상에 소유된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들을 숭배하고 쫓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쫓다 보니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세상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전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내면서 꼭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며 자랑 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할 게 있다면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잘만 하면 감추고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살던 세상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 즉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이제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산돌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디에서 사온 돌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는 The Living Stone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로 비유하고 있냐면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신령한 집, 즉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우리들도 역시 산돌이 되어 신령의 집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작은 교회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 즉 산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해져서 이 세상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산돌이 다 함께 모인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소교회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깊게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원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자고 전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전하게 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화여지는 것을 쫓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